How can he maintain excitement, interest, and aesthetic pleasure for a lifetime?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까? 자, 흥미, 아니, 뭐, 그냥 흥분, 관심, 그리고 미적인 기쁨을 평생 동안. I suspect that part of the answer will come from the study of things that stand the test of time, such as some museum literature and art. 이렇게 됐어. 이거 좀 짜증나는 글이야. 벌써부터 막 이런 거 나오지? 음악, 문학, 예술, 이런 거. 이쪽 분야의 사람이 쓴 거거든? 자, 나는 suspect가 원래 이제 의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자,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막 음악, 문학, 예술 이런 이야기 하면 잘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자기들은 이런 게 인생의 전부지만 일반인들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평생 동안 유지할까? 그런데 이 글을 쓴 나는 의심한다. 이 말은 일반인들에게 얘기했을 때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서스펙트라고 쓴 거야.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거든? 여기에서는 생각한다 이 말인데 자신 있게 전달을 못하니까 I suspec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자, 그 정답의 일부는 자, 이런 것들의 연구로부터 오지 않을까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야. 어떤 연구? 그래서 오지? Stand the test of time. 자, 시간의 혹독한 시험을 견뎌낸 이런 것들의 연구로부터 오지 않을까. 시간의 시험이라는 뜻이었어. 그 대표적 예시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지? 미술, 문학, 음악과 같은 이런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이런 것들의 연구로부터 오지 않을까? 이 정답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내가 만약 여러분들, 야, 평생 동안 어떻게 내 흥미나 관심이나 어떤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살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되고 여러분 막 게임하면서 살죠, 여자랑 만나면서 살죠, 술이나 먹으면서 살죠 이렇게 할수 있잖아. 이 사람은 지금 이쪽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쪽 분야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음악을 또는 문학을 아니면 미술을 이런 걸 감상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걸로부터 나는 내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을 유지하며 살았다 하는 거지.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에 공감 안할 수도 있잖아. 이런 분야. In all these cases, 이런 모든 경우에 the works are rich and deep. 자, 그 작품들은 풍부하고 심오하다. 자, so that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to be perceived in each experience.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다른 것들? 자,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지각이 될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 자, consider classical music. 자, 고전 음악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죠. 자, for many, it is boring and uninteresting. 자,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전 음악은 지루하고 관심 없는 분야이지. 하지만 for others, 다른 사람에게는 it can indeed be listened to with enjoyment over a lifetime. 그것, 고전 음악은 실제로 자 평생 동안 with enjoyment, 아주 그냥 즐겁게 with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되거든. 즐겁게 들려졌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동으로 가고 있어. 음악이니까 지가 듣느냐면 들려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인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고전 음악은 아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평생 동안 즐거움을 삼았다는 거지. I believe that 나는 믿는다. This
lastness derives from the richness and complexity of its structure. 자, 이러한 이건 영속성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이러한 영속성은 어디로부터 온다? derives from은 그냥 be from이야. 뭐뭐에서 기인하다, 유래하다, 뭐뭐로부터 오다 이런 뜻이야. 자, 그 풍부함과 그 구조의 풍부함과 복잡성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 고전 음악의 구조가 정말 풍부하구나. 이 글을 쓴, 이 곡을 쓴뭐 바흐나 멘델스는 얘네들의 생각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여기까지 가려면 경지가 씨, 대단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지. 근데 때로는 보면 이게 음악을 해설해줄 때이 작가가 이 곡을 쓰게 된 배경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해주면 재밌기는 해. 근데 그만큼 없어져. 더 뮤직 인터리브스 멀티플 팀스 앤드 베리에이션스 some simultaneously some sequences. 자, 그 음악은 자 이거는 띄우다 이런 뜻이지. 다양한 주제와 그리고 베리에이션은 변주곡이야. 자, 변주곡을 끼워넣는다. 자, 어떤 때는 동시에 또 어떤 때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 봐. 그냥 잘 변주곡도 그 사이에 슉 끼워놓고 또 다른 주제로 딱 바뀌어가지고 끼워놓고 그러나 봐. 이해는 안 가지. Human conscious attention is limited by what it can attend to at any moment. 자, 인간의 의식적인 attention, 집중은 제한되어 있다. 자, 그것이 어떤 순간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다. 자, which means and is로 바꿀 수가 있죠. 계수정요법.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Consciousness is restricted to a limited subset of the musical relationship. 자, 의식은 제한되어 있다. Be restricted to. 어디 어디에 제한되다. 이런 뜻이죠. 자, 제한된, 자, 이것도 또 한정된 이 음악적 관계의 작은 부분에 제한이 된다. As a result, 그 결과, each new listening focuses upon a different aspect of the music. 자, 각각의 새로운 듣는 것은, 듣기는, 자, 음악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니? 진짜. 나이 말을 이해할 때, 한번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집중이 들리지? 음악 또두번 들었을 때는 다른 부분이 또 집중이 들리지? 세번 들었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집중이 들릴 거 아니야. 자꾸자꾸 듣다 보면 인간의 의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떤 주어진 순간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집중한 그 부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즐거움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지 The music is never boring. 자, 음악은 결코 지루하지 않대. 왜냐하면 It is never the same. 그것은 결코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심오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런 거지. I believe a similar analysis will reveal similar richness for all experiences than rest classical music, art and literature. 자, 나는 믿는다. 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지. 자, 비슷한 analysis, 분석은 드러낸다. 비슷한 풍부함을. 자, 모든 경험에 대한 비슷한 풍부함을 드러낸다. 자, 꿈에 드는데, 자, 영속되는 풍부함. 뭐, 클래시컬 뮤직, 아트, 그리고 문학에서. 공감 별로 안 와. 한몇 번이니? 2번이지? 이 사람은 지금 음악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는 학생이고, 아, 너희는 학생이고, 열심히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책 읽는 거에 있어서 그게 되게